또 속았다. 하나도 안 매운데? 이건 안 매워. 매운 고추 속아서 먹고 흘린 눈물만 한 바가지. 나 같은 사람들 속지 말라고 2019년 1월부터 고추의 매운 정도를 1에서 4단계로 표시한다. 사실 한국인으로 태어나 매운 거 못 먹으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. 맵찔이래요, 맵찔이래요.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들을 놀리는 말도 생겨서 놀림받기도 더 쉬워졌고 메뉴 선정할 때도 엄청 눈치 본다. 어쩔 수 없이 매운 걸 먹게 되면 그날은 배도 못 채우거나 다음날 심판을 받게 된다. 사람들이 이제 뭐 베트남 음식점이나 동남아 음식점 가서 고수 빼달라면 고수 못 먹는 거 이해해주고, 해산물 못 먹는다 그러면 횟집 안 가주고 다 하는데, 매운 걸 못 먹는다 그러면 한국인이 아니래. 사실 매운맛은 단맛, 짠맛처럼 맛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혀의 통증으로 느낀다. 우리 몸에는 통증을 느끼게 하는 단백질, 즉 캡사이신 수용체가 있는데, 이 단백질이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을 알아채고 입안의 발열과 통증을 일으킨다.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은 캡사이신 수용체가 적기 때문에 뇌에 자극이 덜 가서 매운 걸 더 잘 먹는 거다. 맛이라는 게 훈련이거든요. 그럼 매운맛은 훈련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예요. 매운맛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 위액을 분비해주는 순기능도 있지만, 위를 자극시켜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죠. 맵찔이 배려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. 1.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놀리지 않기. 아니 이게 매워요? 2. 맵찔이라고 놀리지 않기. 맵찔이래요. 맵찔이래요. 3. 그냥 제발 놀리지 않기. 비트비트 생일날 우리 매운 짬뽕 먹으러 가면 안 돼? 짬뽕 먹으러 우리 신기해던가요? 아이 망할 것들. 매운맛도 취향 존중 좀 해주세요. 제발. 잠깐만. 여기요. 안맵 때문에. 얼굴 진짜 야 잠깐만. 야 지금 안맵 때문에. 아니 안맵.